선생님 듣고 있다 어떻게 하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해탈할 수 있겠는지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사람 몸 받아서 살면서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닥쳐오는 숙제이지요. 자, 여러분들이 지구에 오면 이 몸뚱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몸뚱이가 아주 이렇게 입혀주세요. 먹이주세요. 재워주세요. 이렇게 몸이 요구를 한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의식주를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당장 내한테 닥쳐. 왜? 사람 몸을 받으면. 이 몸뚱이. 어릴 때는 부모가 해결해 주니까 잘 모르겠지만 20살이 넘으면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되니까 이 문제가 경제 문제로 다가오면서 자신이 스스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숙제가 의식주 문제입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바르게 알면 의외로 쉬운 건데 바르게 알지 못하면 참으로 오랫동안 힘들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다 보냅니다. 안타깝게도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려고 사람 몸 받은 게 아닌데 왜? 사람 몸 끝나면 먹여주고 입혀 재워주는 거 하나도 안 해도 되거든. 원래 사람 몸 받기 전에 이런 거 안 하는 상태에 있었는데 이거 해주려고 사람 몸 받은 사람 이 지구에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걸 깜빡 잊어버리고 몸 없을 때 이거 신경 하나도 안 쓴 걸 몸 받아가 괜히 이거 신경 쓴다고 몸 다 될 때까지 여기다 투자하고 여기다 시간 보내고 여기다 세월을 다 허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사람 몸 안 받았을 때는 한 번도 할 일이 없는데 또 조금 있으면 또 밤새 안녕하면 사람 몸 이런 거 해결할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자, 이걸 해결하는 데는 의외로 쉽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거예요. 첫 번째. 왜냐하면 자신이 자기를 운전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 운전 면허증 따야 하듯이 자신의 인생을 운전해야 돼. 인생 면허증을 꼭 따셔야 돼. 인생 면허증 1번 자기 자신을 바르게 알아야 돼. 바르게. 두 번째는 어디에서 도로 주행을 하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로 주행이 이 동네야. 이 동네 지구를 알아야 돼요. 이거 두 개를 알고 여기 인생 면허증이에요. 인생 면허증을 따고 자신의 인생을 운전하시면 이 의식적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제일 쉬운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인생 면허증을 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안타깝게도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숙제가. 여러분이 인생 면허증을 못 따면 자, 가보겠습니다. 자, 자기 자신이 이게 전지전능한 능력자다. 이런 걸 알고 만약에 이 세상을 살면 대단한데, 그거 모르더라도. 자, 요거는 알아야 돼요.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요거부터 알고 이제 들어가시면 돼요. 자, 자신은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갔냐 하면, 나라는 사람은 숨을 쉬어야 존재하고, 먹어야 살아간다. 이렇게. 숨 쉬려니까 하늘에 도움 받아야 해서, 먹으려니까 땅에 도움도 받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돼. 이렇게. 자신이 존재하고 살아가려면 하늘, 땅, 사람들 도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도와 준 덕분에 살아간다. 덕분에 살아간다. 자,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은 본인이 노력할 때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니까 항상 고마움과 보답하는 행위를 이렇게 노력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도와준 덕분에 공기가 도와주고 햇빛이 도와주고 물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다 주에서 도와주는 게 도와준 덕분에 살아가니까 본인이 계속 도와준 덕분에 살아간다고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덕분입니다. 이 노래를 일단 왕창 보는 쪽쪽 듣는 쪽쪽 잡는 쪽쪽 눈길 가는 손길 가는 발길 가는 데마다 다 덕분이다고 아예 막 퍼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 이분은 도와준 것에 고마워할지 안 해 하고 첫 번째 하늘이 이 사람 됐어 하고 도와주고 땅이 이 사람 사람 돼서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은 좀 늦게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왜냐면 좀 지내봐야 돼요. 왜냐면 좀 지내보지 않을 때는 그냥 근성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데 지내보면 약속도 안 지키고 게을르고 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도 안 하고 뭐 이러면서 도움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어도 안 도와준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될 노력이 고마운 표현이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무난 인사라도 하고 뭐 아이고 덕분입니다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자고 있어. 그럼 누가 도와주겠어? 이래서 본인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항상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알고 노력할 때 고마운 표현을 보다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마운 표현. 부모님한테, 조상님한테, 뭐 들녘에 있는 꽃 한 송이, 뭐 심지어 지나가는 차한테도 고맙다 해야 돼. 왜? 그분이 잘 가준 덕분에 내가 무사하거든요. 그래서 늘 고마워해야 된다.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가겠습니다. 자, 인생 면역전을 땄으니까, 인생 면역전을 이렇게 본인의 노력, 하나는 주위의 도움, 자, 여기서 노력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된다.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력.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열심히 하지 주위를 신경 안 쓰고 내만 열심히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위에서 도와줘서 살아가니까 계속 주위한테 덕분입니다 하는 노력을 하고 뭐라도 내가 주어야 되겠다 뭘 주지 이런 걸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바른 노력이라고. 자, 이거 첫 번째 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주위에서 어떻게 도와주나 보니까 하늘도 도와주지, 땅도 도와주지, 사람도 도와주지, 생명이 다 도와주지. 이걸 뭐, 이름을 전체라고. 와, 나는 전체가 도와줘서 사네. 그게 두 번째 알아야 돼. 그럼 전체가 나를 도와주니까 나도 전체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이 하나 살짝 바뀌어야 돼. 자, 내 개체로 내 몸뚱이 하나. 내 자식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걸 넘어서 하늘 땅 사람들 도움 받으니까 나는 이제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요걸 하셔야 드디어 의식주 문제 요거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저절로 신경 전혀 안 써도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사람이 도와줘서 의외로 쉽죠. 뭐 아 전체가 나를 도와주니까 나는 전체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전체한테 고맙다 하고 전체한테 보답해야겠다. 요걸 하고 있으면 주위에서 자꾸 도와줘. 왜? 전체를 위해서 사니까 전체가 나를 돕니다. 실제로 제가 여기 92년도에 이 서대산을 왔어요. 그때는 비닐하우스 속에 1년을 살았으니까 지나가는 등산객들이 보고 아유 이렇게 살면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밤에는 어마어마히 추운데 네, 어떻게 이렇게 사시냐고 아유 다 도와준 덕분에 산다고 그러면서 제가 부자라고 막 자랑을 했대요. 네, 이런 데 살아도 내가 부자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부자라 하니까 진짜 부자인 줄 알고 그 다음부터 사람들을 막 찾아오기 시작했어. 찾아와서 도와주는 그 어떻게 살았냐 제일 먼저 전체가 나를 돕잖아요. 이게 산중이니까 제가 말 제일 끝에 있으니까 오염을 안 시켜야 되니까 제일 먼저 제가 여기서 뭐라도 설거지 하든 뭘 하더라도 물을 깨끗하게 보내야 되겠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미나리 깡을 만들어서 미나리 깡.
그래서 우리 설거지하거나 뭐 하는 내로는 미나리강을 거쳐서, 우리 지금 계단 옆에 그거 미나리강이에요. 그거 거쳐서 내려가게끔. 누가 시키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밀가루로, 네, 설거지하고, 그 다음 금산에 내려가서, 그 여러분들 튀김 하는 데 있잖아요. 그걸 얻어와서 비누 만들고, 비누 만들어서 빨래 이런 거 할 때도 오염 안 되게. 제일 먼저 땅 오염 안 시키는 것부터. 이게 뭐예요? 내가 전체한테 보답하는 행 할 수 있는 이것부터라도 하자. 이렇게. 전체를 향해서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죠. 아주 쉽죠. 근데 내가 내 개인으로 뭐 밥 먹고 살라고 애를 쓰면 아무도 안 도와줘.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전체를 향해서 사는 일을 하나 둘 하기 시작. 뭐 돈 없고 백 없고 희음산 보내달라 하고, 이분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니까 기도해주고. 그 이분들이 오면 일단 뭐예요? 인생 면허증은 따서 내려가서 운전하게끔. 딱 쉬운 거 두 가지. 여기 인과로 돌아간다는 거. 콩 심어야 콩 나오니까 이거 잊지 말고 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가 살아나야 운이 좋아진다고 이 이야기를 계속 해주세요. 기가 살아나야 운이 좋아진다. 여러분들은 계속 기를 끊는다는 거죠. 불평, 불만도 기를 끊는 것이요. 부정적인 생각도 기를 끊는 것이요. 계속 잘한다, 잘한다, 최고다, 최고다 이런 거 해야지 기가 살아나는데 욕을 안 하시더라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공통점. 그래서 기 살리는 거. 잘한다, 잘한다 하고 기 살리는 거. 그래서 최고다, 덕분이다 뭐 이런 거 하라고 가르치고. 그래서 제가 인생 매니저 요 가르치가지고 내려가서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다시 오라 했는데 한 분도 아직 안 왔어요. 해보니까 다 되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제한테 와서 경제적인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어렵게 사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대로 하면 다 되니까. 두 가지잖아요.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하라요. 주위의 도움을 받을. 주위의 도움을 받는 노력은 의외로 쉽다. 뭐. 신뢰를 내가 쌓아놔야 된다. 그러면 주위가 나를 지속적으로 도와준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전체가 나를 도와주니까 전체한테 내가 보답해야 됐다고 전체를 위한 기도를 하셔야 돼.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제가 기도방이나 탁발방에 보면 범위가 여러분들 가족 범위를 넘어서야 되거든. 물론 가족은. 그래서 예를 하나만 들게요. 그래야 여러분 빨라요. 우리 사리타 부처님인데, 사리불 존자는 사리불 존자. 사리불 존자가 수행을 하는데 어머니가 열로 하셔가지고, 아, 내가 어머니 돌아가실 동안 가서 어머니 잘 봉양하고 어머니한테 효도하는 게 참 수행이 아닌가 하고 이제 세존께 자기 스승님께 문의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머니 돌아가실 동안 가서 어머니 보필을 하고 이렇게 하고 오면 안 될까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세존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의 부모를 깍듯이 대하는 것이 천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수행을 잘 하면 너희 부모는 동네 사람들이 저절로 잘 모시게 된다. 그 말이 뭐, 네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전체를 위해서 먼저 살면, 네가 개체인 엄마를 돌보러 개체의 삶을 사러 가면, 내가 엄마 돌보러 가잖아요. 그럼 동네 사람들도 아이고 효자 아들 없구나 하고 아무는 드다봐. 왜? 자기들이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아들 없어도 돌보니까. 그런데 아들이 안 오고 혼자 계시면 옆집에서도 오보고 저 집에서도 오보고 왜? 또 잘 계시는가? 그런데 그 아들이 사고를 치고 막 엉망진창이면 그래 그 엄마는 그 아들이라고 저 엄마까지 욕듣기고 사람들이 그 오히려 엄마도 안 돌봐. 그런데 한 번도 집에 찾아오지는 않지만 벌써 사리불 존자가 부처님의 제자 중에 제자 지혜 제리다고 막 소문이 나가지고 와, 어떻게 그런 아들을 두었어요 하고 찾아와가지고 뭐 부친게 하나라 들고 와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어떻게 아들을 그렇게 잘났어요. 아들이 그렇게 훌륭하다면요 하면서 그 아들 이야기 들으러 전부 다 물고 사오고 잘 계시냐고 잘 주무시냐고 저절로 온 동네 사람들이 그 엄마를 잘 돌보더라. 여러분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잘 살 때 여러분 가정의 피붙이 가족들은 주위에서 다 돌봐준다. 이게 전체를 위해서 살면 전체가 우리 가족 가정을 돌본다는 원리다. 이게 뭐예요? 인과로 돼 있어서 그래요. 내가 전체한테 했으니까 전체가 나한테 돌아오는 게 이게 바로 인과로 돼. 내가 그 가족들 요것만 생각하잖아. 가족 요것만 내 생각하니까 늘 모자라야 돼.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많이 나눌 수가 없어. 왜? 내가 요만큼만 생각해서 요만큼밖에 안 오잖아요. 근데 내가 늘 전체를 생각해서 살면 전체가 나를 돕게 되죠. 그 차이점을 여러분 아시면 의외로 경제 문제가 쉽게 된다. 쉽게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나이가 이제 은퇴해서 넘었잖아요. 그럼 누가 찾아서 써주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누가 찾아서 써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이 숨 쉬고 있는 거 보답해야 되겠다고 그냥 마을에 다니면서 뭐 휴지가 보이면 줍고 또 들어온 데 있으면 치우고 누가 지나가다가 힘든 사람 있으면 도와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쭉 하고 있으면 이것도 다 복이 되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실제로 노숙하는 선생님인데 노숙한 자리 깨끗하게 하고 그 주위도 청소도 해주고 이러니까 그 옆에 장사하는 분이 뭐라도 갖다 주니까 그냥 저절로 얻어먹게 되는 거죠. 그럼 또 고맙다고 또 뭘 해줄 게 있나 하고 해주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서 해결이 됐어. 그러니까 춥다고 또 뭐 이불도 주고, 뭐, 아유, 방 얻으라고 또 해서 방에. 그럼 이제 아예 직원도 아닌데 나와서 할머니 오늘 내가 뭐 도와드릴게요. 뭐 할머니 도와드리고. 그럼 가서 밥 먹고. 방 얻은 데서 하고. 뭐 다 해결이 됐어. 그래서 내가 몸을 부지런히 쓰시고 누가 부탁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할 줄 알면 여러분 먹고 사는 것은 힘들지 않게 주위에서 다 도와줘서 해결이 된다.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그 잊지 말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경제 문제 하나 더 가겠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삼박자를 여러분들이 갖춰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최저 가격, 두 번째 최고 품질, 세 번째 최상 서비스 이렇게 삼박자를 갖춰오면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쓰입니다.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첫 번째는 가격이 싸. 돈 벌라 안 하는 거야. 일을 해주는데 돈 달라 안 해. 그러니까 부담 없이 사람들이 도와달라 소리를 할 수가 있어. 근데 비싸면 일단 부를 수가 없어. 이분은 가격에 부담이 없으니까 언제나 부탁할 수 있어. 근데 부탁해보면 아주 잘해. 품질이 대단해. 품질도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경력자들 이렇게 알아보면 딱 조사를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경험한 사람이 있어. 나도 해봤다. 근데 그 다음에 해봤는데 좀 잘하는 분에게 전문가가 있어. 전문가 수준. 이러면 좀 비싸요. 가격이. 그 다음에 여기 대가 수준인데 대가. 품질이 대가까지 가야지 나이가 드셔도 언제나 찾게 된다. 예, 꼭 여러분들 아시고 자신의 품질을 대가까지 올려. 그 다음에 최상 서비스 해야 돼. 최상 서비스. 여러분들 최상 서비스 이거 꼭 아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물이 도와주고 사람이 도와주고 그 다음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일들 이런 게 전부 인연이라 그래요. 인연. 이 인연들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이 소중히 하면 최상의 서비스가 됩니다. 항상. 그래서 그 덕분석굴에서는 그 뭐든지 잘해서 다 통달했다 해서 통달님이라고 이름이 있습니다. 그 통달님이 면접을 보러 가면 무조건 내일 당장 오세요 이렇게 합니다. 면접을 보면 왜 내일 당장 오라 할까요? 그래서
면접관이 이제 미리 다 요즘은 낙하산이라고 뭐 백으로 벌써 뽑을 사람이 있는데도 폼으로 막 면접 보고 이런 거 있어요. 근데 폼으로 면접 보도 아무 상관없어. 한마디만 하면 안 뽑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관심 없이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도 제가 한마디 해도 될까요? 그러면 뭔 말인지 해보세요. 이렇게 합니다. 시간 잠깐 줄 때. 그래서 제가 덕분 스쿨 스승님 만나서 가르침을 배웠는데 제가 존재하고 살아가려면 하늘이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주위에 있는 모든 인연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배운 지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고마운 마음으로 보답하는 행으로 사물 하나하나 사람 한 분 한 분 내 주위에 있는 인연들을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라는 가르침을 받아서 그 이후로 제가 지금까지도 그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침으로 삼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말 한마디만 하면 이분은 벌써 기본대가 딱 됐구나. 우리 뭐 자세라 그래요. 그냥 금방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1년 되면 또 재계약 또 하세요. 이렇게. 왜? 삶을 사는 거 보니까 사물 하나 소중히 하지, 사람 한 분 소중히 하지, 주위에 있는 인연 하나하나 소중히 하지. 그런 사람 안 쓰고 누가 쓸 거야? 그렇다 해서 뭐 돈 많이 달라 하지도 않는데. 주는 대로 받아오는데. 주면 또 고맙다고 또 나눔도 하고 이렇게. 아주 멋지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최상의 서비스 이렇게 할 줄도 알아. 보통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수요 공급의 원리에서 소비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소비자 외에는 뭐라 그런가? 소비자 외에는 뭐래? 고객 이렇게 합니다. 근데 고객보다 더 차원이 높은 손님이라고 해요. 손님. 우리 집에 온 손님. 여러분들 손님 온다고 이렇게 하면 대접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집에 온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서비스가 또 달라요. 그런데 저는 92년도부터 손님 온다 생각 한 번도 안 해요. 여기에 하느님 오신다. 부처님 오신다. 항상 부처님, 하느님께 하듯이 해야 되겠다 하고 서비스를 했어요. 이걸 최상의 서비스라. 그러니까 뭐 저절로 나날이 성장, 발전할 수밖에 없다는 걸. 답을 알고 걸어가라. 그러면 경제 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된다. 삼박자 갖추고 걸어가시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내가 이렇게 사례를 나열해 준 것은 그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걸 해보시라고 안내를 한 겁니다. 본인이 노력할 때 주위의 도움 잘 받는 노력하라. 인생 면허증을 따서 운전을 해봐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경쟁력을 갖춰서도 해봐라. 이렇게 하나하나 일부러 다 제시해줘. 그리고 전체의 도움을 받으니까 전체를 해서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전체가 나를 도와서 의외로 쉽게 의식주가 해결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하나 사례별로 여러분들 해봐라고 한 거예요. 자, 아이고, 오늘 경제 문제 이야기 하니까 좋은 질문을 또 하나 하셨네요. 돈이란 무엇인가 해놨는데요. 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